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이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간 주님만 드러나는 삶,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 안에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 그리고 내 삶은 주님만 드러나시는 삶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난 줄 알고 살 때도 있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라고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 입은 자다,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은 그의 삶, 자기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음이 그의 삶에 새로운 동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은혜 입은 자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특징이 이제는 자기 뜻대로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삶 살고 싶으세요? 좀 질문이 그렇죠? 앞에 이미 전제를 하고 은혜 입은 삶은 내 뜻대로 못 사는 삶. 근데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삶이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신념대로 아주 확고한 길을 걸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아주 명확하게 자기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 즉시 그가 어떻게 됐죠? 보지도 못하고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때 오로지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된 바로 그때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떨까요? 세상은 은혜로만 사는 인생을 구질구질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자기 삶 자기 앞가림도 못하나? 은혜로 사는 사람을 구질구질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실력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청년의 시기에 나름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 그 사람 주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가진 것을 여러분의 것이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마 단 하나라도 내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것 은혜로 살고 있지, 이것이 분명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한계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여 살게 된 사람,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사도라는 말을 쓰는 것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따랐던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라는 말을 쓰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사도가 되는 자격이 그에게는 아주 명확했어요. 그 자격이 뭐냐 하면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도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따라가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바울 자신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자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삶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벌써 조금, 야, 나도 내 꿈을 멈추게 되면 어떤가? 어떨까?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꿈을 멈춰섰을 때 하나님은, 주님은 사도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일꾼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세워내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을 멈출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인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를 구별하는 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면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살고 계신지 주님 위해 사는 인생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 자랑하지 않고 사는 삶, 이게 주님 위해 사는 삶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한 일이 있다면 좀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으니까 자랑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자랑할 것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진짜 특징 중에 특징이 나를 내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내 힘을 빼고 사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운동 하나를 배우려고 한다면
코치님이나 강사님이 하는 아주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힘 빼고 하세요. 힘 빼고. 탁구를 배우거나 테니스를 배우거나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축구 공 하나를 차도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이제는 뭐 실력이 엄청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찬스 때 골대를 넘어서 하늘 높이 볼을 차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있는 힘껏 차니까 그래요. 있는 힘껏.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 드러나는 삶, 그 삶의 태도는 어떤 마음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분,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붙잡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져요. 사도 바울에게도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 생명의 삶으로 옮겨진 것, 이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은 주님밖에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이 붙잡아지니까 나를 드러낼 게 없어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뿐이에요. 두 번째로는 동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나를 그렇게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책임 있는 일,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음 받을 때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감당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고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이미 이야기를 드렸어요. 구원받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그 의미를 놓치고 살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녀로 시온의 대로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렵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창조 때부터 디자인되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명확히 고백하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지. 하나님 나라 자녀 시민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자지. 이게 너무나 분명하면요,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면 삶은 기뻐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은 몇 주째 이 대형 현수막을 보고 계실 거예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관한 그런 현수막이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주에 성남 어린이 캠프, 또 전남에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일까지 저희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그 기도 멈추고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선교 시즌 또 선교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과 연관해서 제가 선교 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에 일본 카나자와 김보미영 선교사님이 계신 선교지를 다녀왔던 분들도 계실 텐데, 카나자와 선교지에 처음으로 젊은이 교회가 방문하게 될 때 저도 팀원들과 그곳을 한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첫 일본 선교 여정 카나자와를 방문했을 때 하루 수요 예배를 저희가 도쿠리츠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김보미영 선교사님이 통역도 해주시고 팀원들이 준비해간 간증과 찬양, 워십으로 섬기면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도쿠리츠 교회가 굉장히 특별했던 것은 그 당시에도 일본 교회로 창립 49주년을 맞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벌써 한참 더 지났겠죠. 그리고 일본식 전통주택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아주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아주 원로 목사님이시죠. 오카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미 8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아드님 목사님이, 벌써 중년이 되신 아드님 목사님과 동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 후에 아주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친 이후에 그 아버지, 그 80세가 넘으셨던 오카다 목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의 목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목회를 막 시작할 그 당시에 당시 지금 중년인 아들 목사님이 채 한 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건강이 그때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 아이가 두 살 될 때까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저 주님 의지하고 한 해를 버티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두 살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세 살 될 때까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건강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냥 허락하시는 만큼만 내가 목회를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김보미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셔서, 오카다 목사님 더 힘있게 남은 여생 목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가고 저희도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마 그 옆에 침교실에 저희 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과를 준비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 오카다 목사님이 제 옆에 앉게 되셨어요.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신의 건강이 너무 약하셨는데,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 주변이 불교가 너무 강한 곳이었는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한 해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회를 한 해 한 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가 되었는데 무한 반복 모드로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과를 차려주시고 심지어 H사의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이렇게 다 주셨는데 먹을 기회를 안 주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건강이 그렇게 어려워서 한 해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목회를 은혜로 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거의 진짜 외울 지경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카다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몸의 형편 절망스럽고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상황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고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고 한 해를 주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쓰러질 것 같아도 주님의 교회는 간절한 성도의 믿음과 기도로 더욱 굳건하게 설 것이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은 주님의 교회는 결국 주님께서 세우신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붙잡아졌어요. 그러면서 야, 이 오카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시는 게 있구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결코 낙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구나. 이게 붙잡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입은 자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일주일을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이 오카다 목사님이 내가 1년을 목회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교회가 그 당시에 몇 주년이 됐다고요? 49주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을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모두를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세요.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언약관계를 맺으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젊은이 교회가 최근에 새벽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제사장 옷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요즘으로 말하면 좀 앞치마 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어깨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치마처럼 둘를 수 있는 건데, 이 에봇의 어깨, 양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놓고 양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 자 아들의 이름을 여섯 개씩 씁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에봇의 앞에 이 흉패를 붙여요. 판결 흉패라는 것을 붙이는데, 여기에 열두 개의 보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씩 네 줄. 그래서 열두 개의 보석을 붙이고 각각의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의 그런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제사장의 옷이 아주 특별한데, 양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도 빠짐없이 이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죠? 아, 저 사람은 좀 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사람의 이름도 남겨놓지 않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배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일이야말로 주님을 드러내는 일 중에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 끝까지 용서하는 일, 끝까지 화해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일을 누가 원래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것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시키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그런데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만 드러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이 일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드러나는 삶,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진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 자기는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데 불모지에 가서 증거하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해요.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아 조금이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곳에는 내가 거기 가서 누군가가 이미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냥 내가 가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겠다. 거기는 그분에게 그 사람이 증거하도록 하고 나는 전혀 복음의 불모지로 나아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 내가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곳이 더 선명하게 주님이 드러날 것이라 믿고 그가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은혜로 그거 잘 피해 나가고 또 힘든 일 만나면 은혜로 힘든 일 안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있는 자리, 누군가가 힘겨운 일을 맡아야 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불모지와 같은 땅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사랑으로 그 불모지를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 불모지를 기경하여 옥토로 만드는 일, 이게 은혜 입은 자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에요. 여러분 불모지와 같은 곳에 누군가가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붙이세요. 또 다른 이의 헌신이 연합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순종,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헌신과 순종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을 놀랍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척 안 하려고 하니까 센 척하고 싶으니까 깨어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보려고 얼마나 그 깨어진 곳에 막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덕지덕지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낼 대로 드러난 존재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덕지덕지 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깨어지고 연약한 틈을 다 인정하고 나니까 그 깨어진 틈으로 주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다 깨어지고 연약함이 다 드러날 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일 때, 이제 난 다 틀린 것 같을 때, 근데 그때 그것을 나의 한계를 주 안에서 인정했을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삶, 이게 은혜 입은 삶인 거예요. 보배로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연약한 깨어진 그 아픈 상처를 통하여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시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낭망이 되고 어떻게 말하면 한계 지점까지 다다른 것 같은,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제 제 삶에 주님이 일해주세요.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우리 삶에 주님이 행하신 일만 드러나길, 오로지 나를 통하여 행하신 주님만 드러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의 빛으로 임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아요. 성찬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와 연합된 자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함 받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 삶에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생명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